자, BJ 스파키 민입니다. 휴메인 연구소 습격 키코드 인서전트 EMP 해결했고요. 난이도 어려움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 4 발키리 하겠습니다. 초중기가 방탄복 구매하고 총알은 아까 했고 어제 했고 들어오십시오. 어따 빨리빨리 들어오시네. 구르마 타고 내리면 안된다고? 이 발키리는 처음 하는거예요 제가 오늘. 고! 네번째 다섯번째 네번째랑 피날레는 해본적이 없으니까 스마트 헤비 컴뱃 라이더 그래 가면 좀 이쁜거 없냐? 이거밖에 없어? 어 구르마 방탄 플레이 준비. 나 호밍 런처 없어요. 아까 안 산 것 같아. 한탕 하자고. 어. 호밍을 내가 안 샀어. 발키리 훔치라 그러네. 여러분 저 이거 오래 하려면 나중에 마이크 그거 5천원에서 만원짜리 나중에 그거 하나 사세요. 이거 채팅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. 채팅이 더 편하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. 그럴 필요가 없겠다. 어차피 GTA 펀드 안 들어오는 아니 GTA의 운을 맡겼는데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. 결국 1년 4개월 넘게 했는데 방송에 50명 평균 접속인원이 50명도 안 된다는 건 망한 거야. 거의가 아니고 완전 망한 거 망한 거지.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해탈한 상태입니다. 완전 해탈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지금 가진 수를 쓰고 있으니까. 인생 낭비를 한 거 아닌가. 인생 낭비 안 하려고 나름 책도 읽고 좀 영어 공부 좀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게임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즉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 잠깐만 이거 제한 시간 없죠? 나 잠깐 1분만 자리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생 왔는데 이거 제한 시간 없죠? 1분 동안 비워도 되나? 아 이거 안 되나? 아 타이밍 참 거지 같다. 아 이 습격을 이따가 했어야 되는 건데. 아니야 그냥 할게요. 어쩔 수 없어. 지금 어차피 영상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. 아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냐. 아 왜 지금 왔어 동생이. 참 이렇게 뭐하다가. 이거 금방 끝나나요?
있어봐. 헬기가 있는데? 누가 타. 짜줬네요. 땡큐. 호밍 런처가 없어. 이거 빨리 구르마 엔진을 어떻게 해야겠다. 아, 후진하고 오 이렇게 딜레이가 커. 야 이걸 패드로 한다고 생각해봐. 차 타면서 움직 쉽지가 않아요 이거. 됐어. 발키리 이제 훔쳐야겠죠 슬슬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자, 공중 유닛. 타야 돼요? 소문이 타셨나? 타야 되는구나 이거. 어. 추격하는 헬기를 피. 와 나 프레임 20프레임도 안 나와. 어떡하냐? 맞추기 너무 힘든데 이거. 와 음해 힘든 거. 이건 맞출 수가 없어. 마쳤고 그렇지 됐어. 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보다. 저기 있다. 와 나이스 내가 맞췄어. 좋아. 오! 오오오오! 노노노노! 아 그래요? 하늘의 탱크? 어우 나 방금 터진.. 어우 놀랬어. 저거 제가 대포 어 고도를 높여야 내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겠죠. 자 이제 온다. 가까이 오면 아 대포 아 제가 저 대포가 있구나. 그래서 쏘는 게 대포구나. 나는 이거 캐논이고. 나이스 된건가? 후! 상륙만 잘하면 되겠네. 이거 이대로 끝나는건가? 네번째? 발키리 전달하고 또 뭐 하는거 같은데? 피날레 피날레가
아 그래요? 이거 끝나면 피날레 해야 되는구나. 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. 구루마 때문에 난이도가 다 낮춰 난이도가 하향돼 버리는구나. 나 구루마 없었으면 힘들 뻔했는데 좀. 네. 저 빨간 데로 가래요. 빨간 연기가 튀어나오는 곳으로. 저기다가 착륙을 조심스럽게 슬슬 이제 낮춰서. 전투, 헬기가 앞으로 너무 안 가게 하려면은 5번을 누르면서 5번을 누르면서 천천히 부드럽게. 아니 아니 아. 그때는 8번을 누르면서 살짝 W 누르고. 어우 터진 줄 알았네. 아 큰일 뻔했다. 어우 한 번 했겠네요 이거는. 아주 수고들 했습니다. 이거 피날레는요 조금 한 5분 있다가 할게요. 이거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서. 아 괜찮습니다 아우트레지님 잘하셨어요. 저 지금 제 친동생이 왔는데 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세션에서 놀고 계세요. 레벨 40 S였습니다. 각자 정비하시고. 그래 이제 각자들 정비들 하고 밥도 먹고 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있어. 나 요 안에 있을 테니까. 자 그러면 피날레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